메인으로 나오기 전에 시작이 됐는데 이거 나야 두 개 막 있는 데라 그거 지금 하기 목도 안 났는데 지금 한 1인당 200가 아니야? 우리 한선생님이 매날 그냥 하세요? 여기요? 메뉴 괜찮아요 일단 가격이 괜찮아요 와 형님 진짜 고맙습니다 뭘 이름 진짜 괜찮네 맘충해 양승민이 술 한잔 하자고 불렀어 형 어디요? 오늘 상당히 캐주얼하신데? 아니 갑자기 술 한잔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오밤중에 또, 난 또 나와 괴로운 이야기 하지 말고 난 또 나와 그냥 마음이 좀 울적해서 울적해도 나랑 술 한잔 하자고 오늘 아까 갔다가 기뻐도 술 한잔 만났다니까 그죠? 이쁘게서 또 거기 잊지 않은 말을 나도 연예인이냐고 물어봐 내가 뭐냐면 여색꽃이 올라가요 참치집 발견했거든 아니 참치까지는 아니고 그게 새꽃이 가야 돼 거기 내가 이야기해놨는데 참치 안 좋아하나? 참치 좋아하죠 그러니까. 비싸서 못 먹지 여행법인가? 와 광주 북구도 뭐 장난이야 뭐 계속 나와 형님이 아무튼 뭐 잘하는 식당인가 봐요 들어가 봅니다 사진만 해볼까 하는데 그때 세팅 해놓으세요 세팅 주문을 해놨어 깔끔하네 간단하게 먹어요 참치 한 판으로 예, 네, 한 판 서울 중 대가 있는데 뭐 먹을래? 참 좋아하면 중 먹고 아니요 저는요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참치 뭐죠? 플러스 연어 연어를 좋아하죠 뒤에 이제 엿새꼬시는 우리가 자주 가니까 그치? 아니 제가 뭐라고 이게 자꾸 이게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는지 아 국물 좋다 국물 좋아요 아니 오늘 형이 조금 약간 울적한 일이 있었다니까 아이고 뭐라고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말고 아니 형님 울적하지만 기분도 좋아 그래 그냥 너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고 기분 좋게 기분도 좋아 솔직히 술 따랐나? 예 네, 술 따랐어 6급에다가 아 올해 광주 와서 제가 만난 지인 중에 진짜 찐이에요 찐 형님 진짜 뭐죠? 7월에 만났나? 우리 6월에 만났나? 김양수라고 하는 형님인데요 광주 구독자세요 네, 내일 시간 괜찮나? 어. 전지훈련 나랑 가기로 했잖아 합천이 합천 합천에 딸 축구선수 딸이 전지훈련에 같이 가세 촬영하지 근데 그 친구도 또 좋아해 응 좋아한다니까 그 축구 감독님도 좋아하고 우리가 저 전화만 좋아하시고 누가 이렇게 다들 찍어주나 왜냐면 경기 장면은 나오잖아 저희가 그때는 우승해가지고 두 번 다 이겼잖아 한 번 졌으면은 못 올리잖아 진짜 행운이야 어떻게 보면은 가고 두 번 다 승부차가 두 번 다 이겼고 승부차가 역전승 제가 그 이제 회 먹는 방법은요 예전 영상에도 설명을 했는데 이게 생강이거든요 초생강이라고 해요 일본 친구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담그는 데요 그리고 이걸 부처럼 쓰는 거예요 이게 발라 먹잖아 이거 네 발라 먹어요 근데 발라 먹는 게 일리가 있어요 왠가 하면 이걸 계속 찍으면요 이 간장에 기름이 둥둥 떨어지고 참치를 씹어내니까 화려한 적이 없고 아무튼 이 집은 전혀 좋은 거 없고요 그냥 맞아 참치 식당이 식당에서 참치예요 참치 그냥 참치 딴 집보다 오전이 싸다
압니까? 숲에 살고. 먹여보면 맛있다고 느낀 거지, 이거 잘 들어. 와. 야, 이거. 면을. 와. 면허가 입안 아주 괜찮네. 이게 덕구가 굉장히 싸요. 말방수장 근처에 이 식당들이 음식값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냥 저렴할 정도가 아니야. 전 한 대 사면 돼, 사면 돼. 아니 이게 뒤에 또 싫어. 나중에 한번 하는데 이건 뭐지? 간장인가? 이 잡고 참기름. 묵은지. 와, 참기름이구나. 근데 이게 여섯 세포씩 보지 않아요? 보면은 세포씩 나 좋아하죠. 세 사람은 네 사람 가면은 한 6만원짜리 7만원 시키면은 스펙이 엄청 나와. 세네 명이 뭐 묵은지 뭐야 이거. 응? 그 정도 좋아하겠다. 뭔데? 달짝지근한 마요네즈에 양파야. 요소 맛있다. 요소 괜찮아 괜찮아. 일단 나는 엄청 좋아해. 매일 음식 안 나왔는데 일단 음식 구성 진짜 괜찮아. 나도 연어 엄청 좋아해. 이게 그거잖아. 곤약. 곤약. 곤약을 아, 양념으로. 이제 편안하네. 좋아. 간장 양념 해가지고. 우리 일반 먹는 그 곤약은 좀 다르네. 단단하네. 단단해. 단단해. 간장에 비해서 괜찮구나 이거. 메인 그 회 안 나오고요. 이게 스키다시미 먹고 있는데 안 짠데 그 양념들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잘 됐네.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요. 제대로다. 괜찮아. 제대로 무조림. 아, 맛있네. 베트남 필리핀 4시간씩 막 그 정도 생각하면은 안 가고 싶어. 다시는 비행기 타게 지는 거야. 비행기가 질려가지고. 담배 때문에? 아, 담배가 아니라 그냥 그 오래 앉아있는 거 있잖아. 그게 싫은 거야. 그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이게 원래 어디 가면은 한 2시간 걸려도 한 번에 중간에 쉬잖아. 성격 자체가 하도 오래 막 있으면 힘들어.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공항 면세점 있죠. 술 사, 고둘까. 그거 먹고 자버린다. 공항 대기실에서 술 먹고 먹어도 돼요. 아니 나한테도 주잖아 술 또. 아니 그러니까 4-5시가 저가한 거 문제. 동남아 이런 거는 술 안 줘. 술 안 주지. 밥도 안 줘. 물도 안 줘. 물도 사야 돼. 아무튼 형님 제가 유튜브에서 제 성공하면요 해외 가시가 가나 포기하는 제가 진짜 제가 완전 가이드 합니다. 멀지 않은데 나는 끝나 좋게. 맞잖아. 베트남. 그래, 괜찮은데, 베트남은. 진짜 좋아요. 맛있어요. 완전히 크진 않고, 한, 뭔가 좀. 와, 이게 좀. 이게 메로구이? 네, 맞습니다. 메로가 뭐예요? 메로라는 생선. 생선 이름이, 생선 이름. 와. 와. 네, 맛있어요, 메로구이. 죽이는 거야? 저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집이 연어인데요. 연어 특히 암컷 뱃살을 제일 좋아해요. 와, 기름 많이 아팠다는데. 이 부분. 기름기 많은 거.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아까 담궈뒀던 생강을 생강을 이렇게 부처럼 이렇게 씁니다. 일본식으로 아니? 예.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 사실 이게 일식이에요. 일본 놈들은 원래 그래 먹잖아. 너무 심했나 말이야. 걔는 연이었어요. 이게 아니 그 일본 여자 많아? 괜찮아. 우와! 맛있지?
와사비 약간. 아니 오방중에는 불러내려 가지고. 나 연어 엄청 좋아 나도. 연어는 그냥 그 자체 이거 찍어 먹는 거만 해도 맛있잖아. 그 레몬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짜 먹거든요. 근데 이걸 물어봐야 돼. 나한테 짜지 마. 이거 이 그냥 사람들 그냥 짜다도 있어. 취향이 있어. 우리 직원들도 보면은 막 짜버리면 안 돼. 짜더라고 우리가. 아니 짜면 뭐냐 네 물건만 짜. 아 안 돼 안 돼. 매너가 아니야. 음식물도 매너가 아니야. 네 물건 짜야지. 물어보다 안 그냥. 어. 그러면 안 손도 안 씻고 내가 화장실 어디서 갖고 그 손으로 그렇죠. 짜보더라고 그냥. 난 사장님 불러고 서덕이 들어가겠다 이거. 근데 이 가격이 이 정도 잖아. 근데 제가 불안한 게 내년부터 이제 이렇게 바다 물이 한 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그것 때문에 내가 걱정이에요. 이 맛있는 걸. 참아 누구라고 이야기 못해갖고 참. 에휴. 아니 뭐 못해 우리 대통령인데. 메로구이 역시. 간장에 절인 생강으로 이 부추를 합니다. 진짜 맛있다. 나한테 묵은지. 묵은지 저 그 시꺼는 거예요. 잘 나와 시꺼는 거예요. 그 상인도 중경도도 했더만 고객이 역할을 해주셨어요. 때문에 그 맛이 변했어. 그 상인이 뭔지냐고. 그럼 마지막. 와, 형님 진짜 고맙습니다. 뭘? 이름 진짜 괜찮네. 내가 목에 불렀잖아. 아니 나는 진짜 아까 여자고 가다가 참치 이쪽 거쳐 이렇게 내려가야 돼. 이쪽 돌아. 근데 이게 보이는 거야, 응? 우리 한선생도 참치 좋아하는데 속으로 참 좋아한다 했잖아.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저기 감각으로 돌아왔어요. 하여간 혹시. 참치 먹으니까 촬영하셨으니까 아니 그러죠. 그래갖고 세팅해서 간 거야. 근데 아까 나는 이렇게 헤어질 몰랐어. 우리 오면은 뭔가 했지 않았거든. 그게 해놨잖아. 내 아무도 있잖아. 우리 아무 여태까지 가서 이건 세팅은 뭐가 되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딱이야. 약속은 지켜야 돼.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술 한 잔에 한 점이잖아. 안주 우리 아직도 지금 많이 남았잖아. 형님 이런데 짱이야. 나 대리운전 자체가 아니야. 왜냐면은 형님은 뭔가 얘기하고 계시고 저는 먹겠습니다. 아 근데 좀 불안한 게 이게 일본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기피할 것 같아 저도. 맞아요. 그게 좀 찝찝하지 찝찝해. 새로운 참치 보이에요. 먹고 하면 진짜 모를 거 북한이야. 북한 횟집은 지금 말하면 12만 원이면은 이 식사가 40까지가 육수야? 물론 뭐가 나왔어. 설마 나왔어. 아 아니 따뜻한데? 육수 국물인가? 조개 아. 국물이에요. 아 조개 국물이야? 저기요. 아니. 아, 저게 가졌구나. 아니라, 저. 제첩. 제첩. 제첩이구만. 시원하네. 입맛이. 대사에서. 많이. 건더기. 아니, 그만큼. 건더기 있다니까. 건너 말에 바닥에 깔렸어 이게. 이게 맞아.